미안하다. 이 비싼 땅에 몇 주 먼저 도착한 동기들은 어떻게 집을 구했을까요? 요! 반갑습니다. 가자 가자. 잘 보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 야, 씨. 마시자. 아. 경민 씨, 목이 많이 탔나 봅니다. 내가 큰 대자로 놓으면 자리가 없는 그쵸, 거야. 좁죠. 그래서 어? 아, 가구는 어디다 놓지? TV 하나 놓을 자리 없으면 이거 감옥 아니야. 아, 약간 그런 느낌 들어서. 그런 먹을 것도. 어. 제일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대안 중에 하나가 쉐어하우스. 저도 그거를 거의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초기 비용이 굉장히 좀 적게 들고요. 시키킹, 레이킹 같은 거 없나? 그쵸. 그냥 이제 가벼운 보증금 정도만 내고 들어갈 거예요. 거의 나중에 총소비 정도 빠지겠죠. 그것도 50, 60 되지 않아? 비용이요? 그 특히 장소가 또 형님이 그거처면은 비쌀 거예요. 그거만 7, 8만 아, 그건 장소에 따라서 네. 또 금액이 틀리고 8만엔 플러스 일단 핸드폰 만드시죠? 그렇지. 인터넷 하죠? 그럼 두 개만 해도 10,000이 훌쩍 넘어와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돈을 어떻게든 안 쓰는 게 승리하는 길이네. 근데 여기 숨 마셔도 나가는 건데. 숨 마셔. 아. 돈 개념이 첫 달에는 그렇지. 부동산 소개비와 월세 보증금까지 500만 원 가까이 들 거라 하니 일본 생활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도시. 시대에 떠밀려 여기까지 온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회의 문을 닫아버렸던 대한민국을 떠올리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져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서 국가가 힘들어져야 그거에 대한 변화를 한번 생각할 것 같습니다.